광주시가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정한천 주변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주시 4H 연합회와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광주시 추운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민 자전거 교실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원서비스센터가 계룡면 금대일리를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광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는 중증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10월 27일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시덕 광주시장과 시 도의원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정한천변을 걷는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는 장애인의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능 회복과 재활 의욕을 심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광주시 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0월 27일 광주시청소 회의실에서 광주시 4H 연합회와의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만남에서는 농특산물의 상품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막중한 운송비 부담 등 농촌과 농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산성과 송산리구 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을 광주시 농촌체험관광으로 연계시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구 경영을 추모하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자유총연맹회원,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기관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28일 광주시 자유수호 충원탑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이날 합동위령제가 희생자의 넋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광주시민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가을철을 맞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금강 신강공원에서 야간 시민 자전거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전거 교실에는 그동안 자전거 타기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시민 24명이 신청하여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도시의 교통문제 해소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시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가 지난 2일 계룡면 금대일리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마을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보건의료, 복지문화, 일상생활 등 16개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미 기관단체의 소식입니다. 광주시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에서 광주 인문자산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5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님이 주는 DNA, 먹어보자, 놀아보자, 꿈꿔보자라는 소주제로 흥미롭고 재미있게 광주시의 인문자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학술강연과 아울러 음식의 향연, 놀이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폭넓은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해병대 광주전우회 전문 스쿠버대원 60여 명은 11월 1일 금강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해병대 광주전우회는 매년 2회 금강살리기운동 일환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활동은 제61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관람객이 금강에 버리고 간 오물을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해병대 전후에는 자연보호 활동과 함께 각종 행사 시 교통정리 봉사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어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안보와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행복공주를 실현하기 위해 10월 28일 광주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민방위대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각 지역 민방위 대장 등 18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를 통해 화재 대피와 복구,
재난 예방 교육과 훈련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주시 민방위대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고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으며, 오시더 공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민방위대가 변화하는 시대의 여건에 맞게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안보는 물론 안전하고 행복한 공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